제가 이번에 그 다음 토요일에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을 그 치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한국사 능력 시험 고급 문제에 대해서 해설 방송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그 가을 한국사 능력 시험 문제들을 한번 해설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문제 양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초급이 40문제, 그리고 중급이 50문제, 고급이 50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50문제씩이 나오고, 초급이 60점 이상이, 그러니까 각 과정별로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그 70점 이상한테는 상위 등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초급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6급이고, 70점 받으면 5급, 그리고 중급에서 60점 받으면 4급, 그리고 70점 받으면 3급이고, 그리고 고급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2급, 70점 받으면 1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해봤는데, 그 140문제를 다그 풀어보고 해설을 하느라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 140문제를 다 푸느라. 아무리 전공자라지만 그렇게 한 번에 그, 뭐냐, 하루 안에 그 140문제 푼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아무래도 그, 뭐냐, 공무원들 그 시험 반영하는 거, 뭐, 각종 뭐, 몇몇 기업들 입사할 때 반영하는 그런 한국사 능력 시험은 대부분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급 문제만 해설 방송을 좀 진행하는 걸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어요. 그, 아마 1번부터 10번 한 컷, 그리고 11번부터 20번 한 컷, 뭐, 21번부터 30번 한 컷, 31번부터 40번 한 컷, 뭐, 41번부터 50번 한 컷, 총 5컷으로 좀 나눠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 분량이 길이가 엄청 길어지면요. 파일 용량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게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눠서 그렇게 찍을 거고요. 뭐냐. 맞아, 한국사 능력 시험. 저는 그 인증을 위해서 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사학과에서 한국사 능력 시험 본다고 해서 졸업 인증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 저 직업은요. 그 이제 온라인으로 뭐 칼럼 활동을 하는 인문학자이자 역사학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사도 쓰는 스포츠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전자책도 출판을 한 적이 있어요. 가끔씩 강의도 하고. 어제는 간만에 좀 SNS 좀 초보자들 뭐또 컨설팅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해요, 저는. 그래서 강의는 근데 사실 메르스 이후로 좀 없기는 했어. 네. 그리고 저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역사 얘기, 문학 얘기, 뭐 그런 것도 하는 것만 아니고, 뭐, 책도 좀 읽어주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슬슬 좀 게임 영상을 한번 좀 녹화를 해보려고 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구요. 맞아. 그래서 다음 주, 아마 밤 방송 때그 한국사 능력 시험 고급 해설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수능 해설 방송 때는 역사 3종을 다 하거든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세개 과목을 다 했었는데 동아시아사가 제일 짧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사는요. 기존의 한중일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막 태국, 베트남 막 이런 그 각종 동남아권의 역사까지가 들어가는 게 동아시아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계사를 그 공부를 할때그 많이 주목되지 않았던 요소들까지도 수능에 막 출제가 되는 그야말로 아주 세밀한 그 과목의 그 수능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만 한 컷에 끊었어요. 막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두 컷으로 나눠서 그 시험 진행했는데. 약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사 능력시험 해설 방송 저도 한번 문제 풀어보고 좀 대체로 문제가 어땠는지 하고 또 해설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갈게요.